안녕하세요. 규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E큐브에서 미홍한 음식을 하나 E큐브만 가능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제 E큐브인가 그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정말 잘하십니다. 한번 이제부터 공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, 공식 좀. 잠깐만요, 다만 들어왔습니다. 이런 상황이죠? 그러니까 삼성 큐브로 표현하자면 살짝 어렵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. 이 중급 여기 이렇게 두 개 있고 두 개 매달려 있는서. 그러니까 여기 두 개. 이런 상황. 이런 상황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. 이런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. 이렇게 두 개 있고 이게 윗면이 이런서 이제 윗면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 없잖아요. 이걸 뒤바꾸고 이걸 여기 하나씩 내려놓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있고 여기와 반대쪽 여기 있고 두 개 있을 때 이 두 개 있는 면을 보고 그때 두 개 있는 거를 옆으로 두 개 있는 거를 왼쪽으로 두고 F 트위스트 두 번 F 프라임 그러면 모두 맞춰지죠. 이게 많이 유용돼요. 이 큐브에서 그러니까 솔빙을 할 때도 많은 걸 이용할 수 있고요. 네. 네. 유용한 공식 그냥 한 개였고요.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안 통해요. 돌리고 F 트위스트 두 번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. 이런 상황 뜨는 게 많던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? 까먹었어요. 제가 갑자기 한 번만 볼게요. 잠깐만요. 어떤 상황? 어떤 상황이니? 이게 많이 뜨는 상황은 아닌데요. 그게 좀 뜨던데, 은근. 잠깐만요. 공식이 안 읽으시네요. 이것도 그거라고는 하던데. 고급공식이라고는 하던데. 플레데릭. 못 읽었어요. 망했어요. 네, 그리고 좀 이따가는 당퍼 리뷰입니다. 저는 그냥 초급이랑 중급이랑 고급도 살짝 섞었어요. 그래갖고 저거 지금 똥손이에요. 똥손이 그게 아니고 그 똥손이 아니고 그니까 지금 몸이 이런 상황이 또 떴어요. 세 번 하면 어떻게 되지? 이런 상황이 떠요. 헐. 세 번 하면 이런 상황 뜨고 되었다.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 똑같은 이 상황이 뜨네요. 이럴 때 그냥 이런 상황을 써주시면 됩니다. 굳이 어쩔 수가 없어요. 저 이 공식 배웠어요. 고공식 중에 상전 큐브님한테 배웠습니다. 네, 손에 기름 준 것 좀 봐요. 탕포는 진짜 좋아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